사랑의 추억은 누구에게나 있죠. 가슴 아픈 첫사랑, 절절했던 짝사랑, 기억도 가물가물한 옛사랑, 그리고 마지막 끝사랑까지. 여러분의 연애세포를 소환시켜드립니다. 드라마 같은 리얼 러브스토리 러브 에피소드. 러블리한 배우 허영지씨, 요즘 핫한 카페 사장님 최준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허영지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이에요. 반갑습니다. 우리 최준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카페 사장 오빠 최준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핑크핑크 너무 예쁜 핑크색을 입고 오셔가지고. 네, 맞아요. 예예. 이 목소리를 헤드셋으로 들으니까 미쳐버릴 네. 것 같아요. 이왕이면 약간 봄처럼 조금 네. 이렇게 다가가고 싶어서 분홍색으로 네. 입고 왔어요. 아, 근데 원래 말투는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내 말투가 되는 거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미안한데 나 원래 말투가 이런데. 아, 원래 말투가 이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준이를 아직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차차 알아가겠습니다. 맞아, 이제 친해지면 돼. 네네. 아, 요즘 아이돌들이 그 정말 중명화들었다는 분들이 많아서 성대모사도 많은 아이돌들이 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렇죠. 예, 중명화들었다는 분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유명인사 분들께서 많이 따라해 주세요. 근데 너무 준이 감사하고 항상 그거 보면서 준이도 활짝 웃고 있어요. 나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들. 유명인사 분들도 고맙고 귀여운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 다 고마워요. 아, 고맙습니다. 네, 허영지 씨하고 최준 씨하고는 좀 안면은 있죠. 아, 네, 아무래도 제가 코빅 MC다 보니까 예. 이제 거기서 이렇게 뵙거든요. 저는 코빅을 나간 네. 코빅이 뭔지 몰라. 제가 상암동 카페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가게 한번 놀러 온 적 있죠. 네네네. 제가 커피 타드렸고 투샷 달라 그랬는데 쓰리샷 줘가지고 그때 쓰다고 하면서 윙크했잖아. 맞죠? 나 기억이 나요. 정확한 기억. 네, 맞아요. 최준 씨는 너튜브 채널 피식대학에서도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기를 네. 실감을 하시는지. 요즘 뭐 조회수 난리 났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그리고 좀 이런 행복한 정말 유명한 박수현의 러브 게임에도 나왔잖아요. 이게 진짜? 모든 걸 반증해 주는 거죠. 이럴 때 인기를 실감하시는구나. 그렇죠. 정말 성공하셨네요. 어떻게 준이가 여기까지 와. 아유, 이 감히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무슨 말씀이세요. 너무 행복해요. 이미지님이 오빠 쉼표머리 코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다 이렇게 세팅샵에서 받고 온 거예요. 아, 그래요? 윤진님이 준이 오빠 요즘 오빠한테 너무 준며 들었는데요. 저 밥 안 하고 기다렸어요. 노래 한 곡 해주세요. 이분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폴킴 씨도 네. 뭐 노래 다 뺏기고 적재 씨도 다 뺏겼다고. 네네. 뺏겼다라기보단 굉장히 준이의 목소리를 감미롭게 많이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좋다라고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럼 노래 한 곡을 부탁드리면 어떤 거가 제일 편하실까요? 저는 뭐 상관없어. 원하는 거 혹시 커피 한 잔 할래요? 커피 한 잔. 네네. 잠깐 해볼게요. 네.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낸 그만. 고마워. 밥 대신 커피 한잔 먹어요. 미안해. 너를 만나 됩니까? 너를 만나. 행복해서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여기까지 할게요. 노래를 좀 하시네. 목소리가 진짜 좋으세요. 완전 최고인데요. 아니에요. 노래는 난 그냥 취미로 하는 사람. 나 가수는 안 해요. 나는 그냥 동네에서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야. 너무 잘한다. 감사해요. 그리고 원래 뭐 너를 만나 시키면 네. 저음 시작하지 않나요? 원래 대부분. 네네. 그렇죠. 갑자기 후렴을 확 뒤에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좋은 딱 포인트에서 들으라고 그래서 해봤어요. 정말 센스 최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더 감사해요. 소연 씨.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오늘 제가 좀 의외였던 게 네네. 신청곡을 부탁을 드렸는데 추천곡으로 로꼬 유주의 우연히 봄을 가져오셔가지고 혹시 두 분과 뭐 친분이 있으신가? 아니요, 저는 친분이 전혀 없어요. 저는 네. 그냥 뭐 카페 운영하는 사장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이 계절이 준이를 굉장히 봄을 많이 만끽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연히 봄. 느낌이 있잖아요. 우연히 봄. 그래서 나 선택하게 됐어. 아니, 이것도 한 소절 부탁드리면 할 수 있어요? 제발요. 한 번만 살짝 해주세요. 우연히 봄. 이 부분만 해주시면 돼요.
어 미안한데 좀 우연히 아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다치오나봐 너도 여기까지야 갑자기 생겼어 어 멋져 저희가 가사를 좀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맞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예, 이게 가사가 어려워가지고 죄송해요 예. 최준 신청곡을 듣고 올 거고요 최준 씨 맞춤으로 저희가 러브게임이 또 준비했거든요 오늘 문자 주제 는 이런 멘트 하지 않기로 약속입니다. 네. 이런 멘트는 하지 않기로 약속. 최준 씨의 뭐 너무 유명한 예, 유행어라서 약속.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아 이런 멘트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멘트를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뭐 저희가 받았던 거는 여보 사랑해라는 말은 예 하지 않기로 약속. 남편한테는 이 말을 듣기가 싫다. 왜냐하면 무슨 사고를 쳤을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한예슬이 예뻐 내가 예뻐. 아, 연인 사이에 이런 멘트 사실 좀 아니죠. 한예슬이 예쁘지 당연히. 아니에요, 난 너가 더 이뻐. 아유, 너가 훨씬 더 이뻐. 아유, 그래서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런 멘트는 하지 않기로 약속을 네. 보내준.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해서 헤어지는 맞아요. 거야. 네. 그런 것도 연인 사이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조금 문제 있다. 네, 네 그렇죠. 이런 멘트는 하지 않기로 약속. 여러분의 네. 경험담 네, 많이 올 것 같아요. 주시고요. 우연히 봄 듣고 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 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로꼬 유주 여자친구의 유주가 함께한 우연히 봄 정말 봄에 많은 분들이 신청하는 곡입니다. 맞아요. 오늘은 예 카페 사장님 최준 오빠의 신청곡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런 멘트 하지 않기로 약속 읽어드릴게요.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이런 멘트 자제해 주세요. 네. 뭐 이런 의미인데요. 1360님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아 이거 진짜 무섭죠. 어렵다 어렵다. 사장님은 어떠세요? 근데 준이 같은 경우 말해요. 준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한 포인트를 잘 찝어요. 네. 어디가 어떻게 변했는지 준이는 알 수 있지. 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무섭죠. 진짜 나는 오빠 나 달라진 거 없어 하면 진짜 난 삭발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쵸. 앞머리를 살짝 잘랐다든지. 잘 모르죠. 남자 입장에서 좀 곤란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갑자기 또 네, 그럴 수 있죠. 갑자기 네. 8327님. 아내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라고 물어보는 거 진짜 싫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기분이 들어요. 그래.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렇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뭘 했는지를 되게 되짚어보게 될 거잖아. 네네네. 맞죠. 예, 백정인님. 경상도 산다고 오빠야 해보라고 하지 않기로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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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야. 맞나요? 이렇게 많이 시키시나 봐요. 경상도 살면은 그 사투리 듣고 싶다고 많이 부탁하나 보죠. 경상도 쪽 여성한테 되게 귀여운 느낌이 나시니까 아마 부탁하는 것 같아요. 반문나 뭐 이런 그쵸. 그런 거 예. 유혜선님 애정 표현하려는데 툭 던지는 남편의 말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럼 누구랑 하나요? 애정 표현할 때 애정 표현할 때 그쵸.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야. 선을 딱 그으시네요. 그렇지 그렇지. 가족끼리 그런 거죠. 예. 아니 이런 건 노력도 해야지. 만약 그런 느낌이 들어도 사실 노력해서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김다은님 나 살 빠졌지? 라는 말이요. 안 빠졌는데 빠졌다 하면 뭐가 빠졌냐? 하고 뭐가 빠졌냐 하고 안 빠졌다고 하면 또 삐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정답이 있나요? 살 빠졌지? 살 빠졌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물음 자체는 어느 정도 원하는 이미 물음 자체가 있는 거야. 그러면 원하는 걸 듣는 걸 사실은 저는 선호해요. 빠졌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빠 나 살 빠졌어? 영지 씨 너무 많이 빠졌어. 그만 빠져. 나 너무 속상해. 사실은 나 살 빠졌지란 말은 굉장히 듣고 싶은 말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네네. 그러면 좋은 얘기 해줘야지. 이쁜 얘기 해줘야지. 솔직하네요. 근데 진짜 살 빠졌어 라고 얘기하면 진정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지긴 뭘 빠져. 나 그대로인데. 이렇게 말하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말을 하지 말자는 거죠. 예, 여자분들이. 그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네네. 사모구사님. 오빠 믿지?
원래 믿었는데 이 얘기 듣자마자 신뢰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 아. 이런 멘트 압수. 그렇구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을 굳이 하는 분들. 굳이. 그치. 굉장히 안 해도 될 얘기잖아. 네, 사실은. 평소에도 믿고 있었는데. 그럼. 네. 김정진님. 저는 아내한테 오늘 빨리 와 라는 멘트 받고 싶지 않아요. 후환이 두렵거든요. 무소식이 희소식인 듯해요. 왜 이렇게 다들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게 왜 이렇게 다들 겁쟁이들이야. 그리고 1362님 자기야 내 친구는 남친한테 이거 받았대. 이런 멘트 하지 않기로 했어. 이게 비교가 되니까. 그래 이런 거는 좀 문제 될 수 있어.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옆집 남편은 이런 걸 해줬대.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그럼요. 되는. 맞아 비교 금지. 맞아. 그렇네요. 최은정님 아침부터 고기가 넘어가냐? 라는 말 금지. 저는 육식을 좋아해서 삼시세끼 다 고기 먹을 수 있는데 그럼. 남편이 아침에 고기 먹는다고 자꾸 구박해요. 그러니까 원래 고기는 아침 점심에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항상 점심 아침에 고기를 먹는데 저도 아침부터 많이 먹어요. 네. 그러니까 많이 계십니다. 점심에 아침에 고기 먹는 분들. 네네, 맞아요. 이분들께 모두 선물 가고요. 갓세븐 하지하지마 이어드려요. 하지마 하지하지하지 하지마 네가 그럴 때마다 미칠 것 같아.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2018년, 저는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어 강사로 취직하면서 자취를 시작하게 됐죠. 그날은 친한 선생님이랑 오전에 미용실에 갔다가 학원으로 출근하는 길이었는데요. 아휴,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숙취가 좀 남아있었죠. 아, 쌤, 속 괜찮아요? 어제 과음했구나. 아, 쌤... 아, 저 너무 달렸나 봐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해장해야 될 것 같은데. 해장을 아로 해요? 아우, 젊다 젊어. 저기서 테이크아웃 해갈래요? 저 집 커피 맛도 좋고 저렴한데 양도 많아요. 그래요? 왜 난 처음 보지? 새로 생긴 데예요? 생긴 지는 꽤 됐는데 가게가 워낙 작아서 눈에 잘 안 띄더라고. 아는 사람만 찾는 곳. 일단 알게 되면 무조건 빠져들걸요? 동료쌤의 강력 추천으로 별 생각 없이 커피숍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났죠. 어서오세요. 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네? 누구? 저요? 네, 왜 못 들은 척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안 아팠어요? 네? 아,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바보야. 얼굴 빨개지니까 너무 귀엽잖아. 쌤, 여기 사장님이신데 원래 멘트가 저렇게 달콤해요. 손님들한테는 항상 듣기 좋은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중독돼가지고 매일 온다니까. 아,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제 소개가 늦었어요. 저는 최준이라고 해요. 보시다시피 카페를 운영하고 에티오피아에서 유학을 했어요. 철이 없었죠. 커피가 좋아서 유학했다는 것 자체가.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는 자기소개 안 해요?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저는 허영지요. 하는 일은 영어 강사예요. 그렇구나. 이름도 너무 이쁘다. 잠깐만. 혹시 수술했어요? 네? 무슨 수술이요? 저 안 했는데. 뭐야 거짓말하지 마. 했잖아. 수술했는데 뭐. 날개 제거 수술. 했어 했어.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커피 한잔에 빌린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 보고 싶었단 말하고 싶었죠. 그때도 갔나요? 그대 나와 갔나요?
아니, 초면에 자꾸 느끼하고 오그라드는 멘트를 날리는데 이상하게 싫지가 않았습니다. 동료쌤의 예언대로 저는 맛도 좋고 저렴한데 양도 많은 그 카페에 매일 쿠폰을 찍으러 가며 단골이 됐죠.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 내구만. 저기요 사장님. 어? 언제 왔어요? 나 영지씨 온 줄 모르고 혼자 노래 부르고 있었잖아. 나 부끄러워서 어떡해. 나 미안해요. 아니에요. 혼자만의 시간 방해한 것 같아서 제가 죄송해요. 바보야, 그런 서운한 말 하지 않기. 나 진짜 화낼 거야, 알았죠? 다시는 슬픈 표정 짓지 않기로 약속. 약속해. 아, 네, 약속. 눈부셔. 왜, 왜? 당신한테 빛이 나요. 너무 빛나서 태양도 질투하겠다. 질투하지 마 태양아. 질투 금지. 근데 사장님 지금 밖에 비 오는데. 뭐 마실래요?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언제 오나 궁금했어요. 준이는 저 오늘은 라떼요. 부드러운 우유가 들어간 카페라떼 먹고 싶었구나. 우유 좋아해요? 네, 나도 우유 좋아하는데. I love you. 아 진짜 들을 때마다 당황스러우면서 재밌잖아요. 네가 웃으면 준이 좋아. 바보야,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옳지, 잘했어. 앞으로도 나보고 많이 웃어줘요. 네가 웃으면 준이 좋아.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빠져들었고, 굳이 집에서 해도 되는 업무들을 카페에 가서 노트북을 펴고 주말에도 했습니다. 그는 단골 손님한테만 주는 거라며 마카롱과 치즈케이크를 서비스로 주기도 했죠.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영어 강사면 영어 진짜 잘하겠어요. 나도 영어 배우고 싶은데 1대1로 영어 회화 가르쳐줄 수 있어요? 과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개인 과외도 해요 저.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떻게 바라보기만 해도 이렇게 이쁘지? 너무 신기해. 아, 장난 그만 치세요 진짜. 근데 진짜 과외 하실 거예요? 나 장난 아니에요 영지씨. 내가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요? 나 최준 사랑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남자예요. 내 인생은 당신 없었으면 칙칙했을 거야. 왜냐면 당신이 내 태양이니까. 진짜 계속 이러실 거예요. 아유, 그래서 과외 하실 거예요 말 거예요? 귀여워. 내 마음 알면서 왜 자꾸 모른 척해. 준이 서운해요. 자꾸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키스할 거야. 그는 장난스럽게 고백을 해왔고, 저도 그에게 호감이 있었지만 진짜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자꾸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 후로 가끔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실제로 영어 과외도 해주며 친하게 지냈지만 확실한 한방이 없었죠. 그러다 그가 고향인 전주로 가족 행사가 있어서 내려간다길래 초코파이를 사달라고 했는데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던 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까꿍. 귀여운 꼬마 아가씨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잖아 바보야. 아... 전주 잘 다녀오셨나 보네요. 연락이 없어서 궁금했는데. 나 보고 싶었어요? 전주에서 초코파이 사왔는데 나 지금 어디게 맞춰봐요. 까꿍. 어디신데요? 창문 열어봐요. 당신 집 앞이에요. 진짜요? 잠깐만요. 뭐야,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나 당신 거야. 당신 가죠. 뭐예요? 진심이에요? 내가 쑥스러워서 맨날 장난치니까 내 말도 안 믿어주고 나빴어. 나 영지씨 진심으로 좋아해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너의 집 앞으로 잠깐 나올래. 찬 바람이 조금씩
그의 진지한 고백과 함께 우리는 진짜 커플이 됐고요. 남친이 매일 카페를 오픈하고 마감해야 해서 데이트는 잘 못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카페에서 상주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했죠. 그리고 카페 단골 손님에서 사모님이 됐고요. 지난달엔 웨딩마치도 올렸네요. 지금은 남편이 카페를 접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희 러브스토리는 아직도 동네에서 유명하답니다. 앞으로도 서로 사랑하며 예쁘게 잘 살게요. 별빛이 내린다. 폴킴 커피 한잔 할래요? 김형중 그녀가 웃잖아? 적재 별 보러 가자 마지막 곡은 안녕받아 별빛이 내린다 였는데요. 오늘은 차소현님의 러브스토리를 각색해드렸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너무 정말 이뻐요. 선남선녀네. 카페 사장님 중에 진짜 정말 너무 잘생겼고 네. 이 영어쌤도 너무 예뻐. 맞아요. 사장님 보셨을 때도 멋있으시죠? 너무 멋있... 훌륭해요. 너무 멋있고 네. 너무 아름다워. 너무 잘 어울립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갑니다. 정화정님이 주셨어요. 준오빠 샬랄라 내려왔네. 끄끄끄끄 끼부자. 별빛이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아이고야. 선생님 목이 아주 괜찮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했어요. 아이고야. 준이 버전의 별빛이 내린다 전해드렸고 여러분 나중에 영상 보시면 음악 나가는 사이에 많은 모습들을 우리 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나중에 꼭 확인해 주시고요. 2929님 주셨습니다. 우리랑 러브스토리가 비슷하다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사연이었네요. 지금 다리 밑에서 와인 마시며 와이프랑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진짜 멋있어요. 와인을 마시면서 커피가 아니라 와인을 마시면서 그러니까요. 다리 밑에서라는 건 어디 뭐 여기 뭐 서강대교 마포대교 이런 다리 밑이겠죠? 네. 되게 로맨틱하다. 그렇죠. 한승형님 오늘 꽁트 실화 맞죠? 이 사연을 보낸 사연자분은 자신의 사연이 이렇게 각색될 줄은 상상도 못하셨겠죠? 아마 네. 상상도 못했겠죠. 네. 못하셨다가 지금 네. 듣고 깜짝 놀라셨나봐요. 근데 뭐 와인 마시면서 듣고 계시다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예, 0264님 소연언니랑 영지씨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멀쩡히 연기할 수 있어요? 전 웃다가 기운 빠져서 빨래도 못 깨겠어요. 아유, 저희도 웃다 기운 빠져가지고 지금 저희도 힘들어요. 저 토할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배가 웃어가지고. 너무 땡겨요 지금. 너무 행복해. 유해숙님이 주셨습니다. 지금 시사하는데 최수님 보려고 못 씻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씻으세요. 이제 씻으면 됩니다. 이제 이제 맞아요. 씻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잠깐만요. 제 휴대폰 벨소리예요. 정말 노래가 너무 좋아요. 근데 또 오늘 좋은 날이잖아요. 또 함께해서 최준 오빠와 함께 아니 그래서 허영지 씨 추천곡이라 웬일로 네. 이렇게 네. 저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어머 뷰티풀 뷰티풀 온앤오프입니다. 여러분 큰 사랑받고 있는 곡인데 오늘 최준 씨 네. 행복했어요? 보내주기 너무, 싫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고 나 지금 꽃밭에 있는 것 같아요. 가지마요. 너무 향기까지 너무 대단해요. 나 진짜 여기 너무 좋아. 향수를 많이 뿌렸어요 제가. 아니야 그거 향수 냄새 아니야. 정말 사람에게 좋은 냄새야 이거는. 정말 너무 행복해요. 오늘 끝인사 우리 팬분들한테 조금 과해도 괜찮으니까 예, 부탁드립니다. 준이가 이렇게 우리 귀여운 꼬마 아가씨 꼬마 도련님들의 사랑 덕분에 영광스러운 박소연의 러브게임이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재미있게 즐겁게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오늘도 행복하기로 약속. 하트 해주세요. 하트. 고마워요.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정말 코 구멍으로 저 머리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아직 안 들어갔어요. 최준 씨 오늘 행복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웠고요. 허영지 씨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가지마 가지마. 에러.